안나푸르나 남봉 마차푸찰레 또 안나푸르나 이봉쯤 되겠죠? 오른쪽에 제3봉, 4봉 안나푸르나 마운틴 레인지입니다. 안나푸르나 산맥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신들의 고향입니다. 신들의 고향. 포카라 공항 옥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밑에는 속세가 분주합니다. 저기는 신들의 공항이 있습니다. 신들의 고향과 인간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신들의 고향과 인간 속세. 공존하고 있는 포카라 그리고 안나푸르나입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마차푸차레는 입산 금지입니다. 저 7000m 꼭대기까지는 올라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이 살고 있다 해가지고 네팔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 안나푸르나 남봉은 매우 위험한 코스입니다. 바람이 불지 않네요. 부켄베리아 붉은 꽃이 포카라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나는 경치입니다. 가슴에 담아가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구름이 끼고 해서 안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떠나려니까 이렇게 아침부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상당히 아낍니다. 구름이 면사포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더 귀하게 보입니다. 7000m급입니다. 여기 보이는 산들은 다 7000m급입니다. 알프스가 4000m급인 것과 비교하면은 이 구경하는 이 시각 그리고 목의 각도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산은 조 안나푸르나입니다. 안나푸르나 끝머리에 있는 저 맨 뒤쪽 조개 8000m를 약간 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러나 이 마차푸차레가 앞에 있으니까 7000m인데 더 높게 보이죠. 실제로는 저 안나푸르나 저 뭡니까 소등처럼 보이는 제 카메라로 지금 맨 한가운데 있는 저 봉우리가 8000m를 넘습니다.